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중적분과 삼중적분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번 주에는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과 구면 좌표계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삼중적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습실은 위크 8에서 실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8.1절은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 트리플 인테그럴스 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원기둥입니다. 자, 우리는 평면의 점을 거리와 각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바 있죠. 복습하자면 직교좌표계 XY는 극좌표계의 R 세타로 각 길이, 반지름 R과 각도 세타로 XY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X는 R 코사인 세타로 치환하고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바로 XY 좌표계는 R 세타로 바뀔 수 있고 또 R 세타 사이의 관계는 그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표현되고 요 식으로부터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는 관계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이미 학습하였습니다. 원기둥 좌표계. 자, 이런 극좌표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한 방법으로 먼저 원기둥 좌표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R 세타는 똑같이 극좌표계로 쓰고 G는 그냥 G축의 값을 그냥 사용합니다. G값을. 그러니까 뭐 그냥 직교좌표계에 그냥 지축 하나만 더 보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점 PXG를 P점 XYG점을 순서상 R세타 G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G좌표계는 그대로 두고 XY좌표계만 R세타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YG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하고 G는 그대로 두면 그러면 원기둥 좌표는 R 세타 G로 그 좌표 점을 XY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관계식을 보시면 XY의 관계식으로부터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표시되고 그냥 G는 G. 그러니까 바로 그 직교좌표계에 그냥 한에다 G축을 그냥 보태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 세타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G축만 보태서 G가 0일 때는 바로 R 세타인 2차원에서의 코디네이트가 되고 R 세타 G까지 주면 G가 0이 아니면 G축으로 점이 옮겨지는 길이는 R이고 각도는 세타로 해서 G축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점을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XY G점. 그래서 G축은 똑같은 G축값을 갖는 거.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은 3차원 공간 R3에서 원기둥 좌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R세타G가 2-3분의 파이 그 다음 4인 점을 직교좌표계로 고쳐준다면 뭐 G는 그대로고 XY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R세타 G가 주어진 대로 2-3분의 파이 4일 때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고 G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걸 그대로 프린트 시키면 X는 1 R 코사인 세타 Y equal R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3의 파이가 빠졌네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 R 사인 세타는 R이 2이고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스퀘어루트 3가 나와서 2하고 상쇄돼서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3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보시면 코팍에서 R 세타 G를 다음과 같이 주고 X equal R 코사인 세타, Y equal R 사인 세타, 그리고 G를 프린트하라고 하면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3, 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교좌표계에서 XYG로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를 반복되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새로 정의해 줬습니다. T 트랜스폼이란 명령어로 T를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에서 하이트, 높이와 레디어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다음 가지 순서로 주어져 있을 때 T 트랜스폼을 프린트하라 그래서 레디어스가 1이고 그 다음에 각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그리고 하이트가 4인 경우에 요것을 직교자 표계로 트랜스폼 하라 하면 바로 1 마이너스 캐럿 3 4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주어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고 이제 그 반복되는 그의를 덜기 위해서 그 코딩한 T 트랜스폼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좌표계로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로 좀 더 코드를 설명하면 여기서 radius는 이제 R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azimuth는 방위각, median, angle, theta를 의미하며 height는 이제 G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ylindrical, height, radius, azimuth는 G가 R과 theta의 함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G가 R과 theta의 함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명령어를 또 쓰게 될 것이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사용하면 원기둥 좌표 2-3분의 파이 g, r 세타 g는 x, y, g 좌표에서는 1-√3,4이다.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이 x, y, g 축에 있어서 요 점이 r 세타 g 원기둥 좌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같은 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교좌표계가 1-1-4 XYG에서 표현될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점이 원기둥좌표계에서 R세타G로는 어떻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XYG를 1-1-4로 정의해주면 R은 어떻게 되냐면 스퀘어루트 오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리고 T는 아크탄젠트 X분의 Y죠. 그렇게 듣고 그게 바로 우리 요 식에서 그래서 R은 스퀘어루트 오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Y 오브 X고 G는 G니까 그대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R, T, G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스퀘어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4로 바로 원기둥 좌표계로 R, 세타, G로 표현되는 R, 세타, G가 또 표현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일단 한번 가져가서 실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서 붙여놓고 그리고 실행하면 x, y, g가 1-4일 때 r, 세타, g는 스퀘어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4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을 주거나 요 뒤 두 개 코드로 좌표계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직교 좌표가 -1, -1 4인 점은 원기둥 좌표에서는 R세타 G에서는 스퀘어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기둥 좌표계의 방정식이 다음 G=R제곱이라고 주어졌을 때 요 G=R제곱이 그리는 곡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원기둥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변환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곡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S를 실린드리컬 그래프에서 높이 그 다음에 radius and theta를 주고 플러스 3D 명령어에서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수의 범위를 R과 theta의 순서대로 적절히 부여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S를 실린드컬 그래프고 height는 g equal r square고 그 다음 세타는 radius는 0부터 2까지 를 주고 그리고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를 주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제 g는 이제 r과 세타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D를 요 그래프 요것을 프린팅하자면 플러스 3D로 G equal R square 그 다음 R은 0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로 요 트랜스폼을 그리면 요 S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R제곱 G equal R제곱이라고 했잖아요. G equal R제곱이니까 R제곱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G equal 0일 때는 바로 원점이 되죠. 그리고 그리고 R제곱 equal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서 그게 만약에 2라면 R이 2라면 그러면 반지름이 2인 그 R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2제곱 이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인 이런 서클이 되겠죠. 그러니까 g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 서클이 조금씩 커져서 만드는 이런 이제 도형 뭐랄까요? 코온과 비슷하게 생긴 이런 원들이 겹겹이 쌓여진 반지름이 0인 원부터 반지름이 2인 원까지가 겹겹이 쌓인 이런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 equal R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근데 R이 더 커지면 더 큰 원이 되겠죠. 엄청 더 큰. 근데 종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같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원기둥좌표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방정식이 많이 R이 G와 세타의 함수로 이제 아까는 G가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이고 그때는 뭐 그 이전에 했던 지식에서 G축만 더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면 아주 간단한 모양이 되고 이번에는 R이 G와 세타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래와 같이 프로 3D 할 때 변수 범위를 먼저 레디어스가 하이트와 세타, R이 G와 세타의 함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정의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실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해보죠. 이제 원기둥 좌표계에서 3중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생각해 보죠. 이 파란색이 E라는 이게 영역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XY, G에 의해서 요 XY는 요 D 위에서 요게 D의 모양이고 그 다음 G가 U1 of XY에서 U2 of XY까지의 이렇게 이 볼륨을 갖는 그런 적분 영역 이런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그 연속인 함수 f를 이제 3중 적분 한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e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적분 영역의 x y 축으로의 그 프로젝션 d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을 표현할 때 요게 지금 보듯이 요게 그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극좌표계로 표현한다면 세타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R은 H1 of 세타에서 H2 of 세타까지로 바로 직교 좌표계로 표시되어 있죠. 요런 영역. 그러면 D는 R과 세타로 알파는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R은 H1에서 H2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그려진 이런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3중 적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E에서 이 영역에서 G는 그대로 두고 X만 R 코사인 세타, Y만 R 사인 세타로 치환해서 쓰면 바로 이 영역은 R 세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 세타 G에서 G는 그대로고 R 세타만 R은 H1에서 H2까지고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고 그 다음에 G는 여기서 U1에서 U2로 높이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G가
R세타의 함수니까 XY였는데 XY,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였으니까 이게 그대로 R과 세타의 함수로 이렇게 이렇게 그 구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이 구간이 R 세타 G로 표현이 된 셈이죠. 자, 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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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역에서의 이제 적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볼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DV를 생각해 보시면 부피를 생각해 보면 이 작은 그 요것들을 그 구간을 촘촘하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그 모양들이 될 텐데 그 모양 하나에서 그 모양의 요 모양의 그 오브젝트를 우리가 원통 세기 원통에서 요 수액이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채우면은 더 큰 같은 모양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크기별로. 그래서 이걸 cylindrical wedge, wedge, 쇠기, 쇠기라고 부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의 합으로, 요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볼륨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는 직육면체가 되는 거고, 요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원통 쇠기, cylindrical wedge,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 볼륨을 생각해 보면, 요 볼륨을 생각해 보면, DV는 DV는 R, DR, D세타, DG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DR에다가 D세타에다가 DG를 곱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다 R을 곱해주는 그런 게 요 볼륨을 요 조그만 그 실린드리컬 웨지의 볼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트리플 인테그랄을 생각해보죠. F를 E 위에서의 삼중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G는 그대로 하고 DV는 R, DG, DR, D 세타, G부터 먼저 접근하고 그다음 R로 세로 접근하고 그다음 세타로 접근하는 순서를 취하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영역이 어떻게 바뀌었냐? 영역이 R은 여기서도 E가 그대로 여기 있는 게 맞겠죠? 트리플 인테그랄 2가 되겠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먼저 G부터 생각해 볼까요. G는 아까 보셨듯이 G는 U1부터 U2까지 U1부터 U2까지 그 다음 R은 H1에서 H2까지 H1에서 H2까지 그 다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이 구간을 바꿔주면 바로 이 3중 적분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적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피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다는 것, 빠르고 그러면서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DV가 R, DG, DR, D세타라는 것은 8장 3절 변수 변환에서 야코비안을 이용해서 근데 디터미넌트가 적용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일단 DV가 R, DG, DR, D세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면 구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G제곱이 4와 그러면 그 다음 원기둥 R 이퀄 2 사인 세타에 둘러싸인 입체 부피를 더하나.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구와 반지름인 서클과 그리고 요거는 그 원통이 되죠. 요 원통이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요 둘러싸인 입체 부피는 요 위쪽으로는 여기에 절반쯤 되고 아래쪽으로 같은 크기의 이제 부피가 있게 되겠죠. 여기 요쪽 부위를 부피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적분 영역을 이제 적분 영역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x, y, g축에서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이퀄 4인데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적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r제곱을 대체하면 g제곱은 4-요 r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r스퀘어가 될 것입니다. 즉 g는 아래쪽에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4-r제곱에서 위쪽으로는 플러스 스퀘어 루트 4-r제곱이라는 그런 식에서 바텀과 탑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먼저 실린드컬 코디네이트에서 높이를 g를 r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하는 걸 s로, 또 그리고 실린드컬 코디네이트에서 레디어스를 세타와 g로 함수로 생각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을 t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r 세타 g를 변수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플롯 해줄 때 앞에 먼저 4-r2를 그릴 때 r은 0부터 2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를 그리면, 그러면 이제 요 위식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4√-4-r제곱을 r을 0부터 2까지, 원점부터 2까지로 t를 세타를 2파이,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리면, 그러면 위에 스페어와 아래 스페어 이 두 개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플러스 3D에서 r 이퀄 2 사인 세타를 마찬가지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g를 마이너스에서 2까지로 그리면 그러면 딱 이렇게 원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P1, P2, P3를 그리면 빨간색 함수와 파란색 함수, 그 다음에 노란색 함수가 만나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적분,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이제 부피,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분 영역을 XY 평면 위로 내린 정사형 D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요 적분 영역이 요건데 위에서 보게 되면 딱 원이 되죠. 이런 원이 되죠. 바로 E 사인 세타라는 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로에서 파이까지 돌아가면, 여기가 두 배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이렇게 2인 그런 요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적분 영역 E의 그 정사형인 D가 되죠. 그럼 D 영역을 이제 표시합니다. D 영역을 R 세타로 표현하면 R은 0부터 E 사인 세타까지 점점점 늘어나죠. R equal E 사인 세타 함수였으니까. 그리고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D를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럼 E 영역을 생각하면 R은 0부터 E 사인 세타까지,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G는 아까 보셨듯이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4-r 제곱에서 플러스 스퀘어 루트 4-r 제곱까지가 되죠. 그래서 R, 세타, 파이의 구간이 다 정리됐으니까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사인 T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그 구간에서 이때 우리가 그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피적분 함수가 바로 F equal 1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입체 부피는 바로 그 적분 영역 E의 부피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걸 트리플 인테그랄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R을 트리플 인테그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적분 구간은 G에 대해서 R dr d세타니까 1 곱하기 R dr d세타 dg니까, 그러니까 R 있고, 그 다음 G를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4-r제곱에서 플러스 스퀘어 루트 4-r제곱까지 적분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R을
R을 0부터 E 사인 세타까지 적분해주고 그것을 T 세타에 대해서 0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16분의 파이식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를 주고 적분을 하면 바로 R 세타제에서 3분의 16파이라는 답이 얻어지죠. 우리가 구하는 3분의 16파이. 이게 바로 그두 개의 오브젝트들의 갇힌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 3분의 16파이. 요 부피가 요 스페어와 요 원통에 닫혀 있는 요 내부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간단한 게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요그 적분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젝션, XY축을 프로젝션에서 D를 구하고 D 구간을 구한 다음에 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바로 E 구간이 구해지고 그럼 요 적분 영역을 함수 피적분 함수를 1로 해서 적분한 것이 바로 입체 부피가 되니까 부피를 이렇게 삼중 적분으로 그 구간대로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R은 0부터 E사인 세타까지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삼중 적분을 해주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피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중 적분 이렇게 X제곱을 dg, dy, dx 삼중 적분하는데 인테그랄 g니까 g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하면 그 적분 영역을 보시면 g는 여기서부터 1까지 y는 마이너스 스퀘어루트에서 플러스 스퀘어루트까지 x는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요게 X제곱, 요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이게 R제곱으로 쓰면 훨씬 더 편해지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R세타로, R세타 G, 즉,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훨씬 더 요게 적분이 쉬워질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 도형을 그리면, 요 도형과 G축의 요, 도형과 G콜 요식과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 적분 액, 그 적분 이제 영역 적 어디를 적분하는 건지를 표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 요요 적분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적분 영역은 요 그래프와 요 평면이 만나는 요 아래쪽이 요 적분 영역이 됩니다. 요 적분 영역을 그래서 XYZ 평면으로 정사형을 생각하면 요 적분 XY축을 내린 정사형을 생각하면 정사형이 바로 이 서클이 되겠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죠. D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D는 R세타에서 잡을 때 R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돌아가야지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1그래프에서 요 정사형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D 구간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럼 R세타는 확정됐고 G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뀌었을 때는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냐면 R제곱에서 1 사이가 되죠. 그러면 G는 R제곱에서 R2제곱에서 R4제곱 그렇죠. 요게 R제곱 예, 요게 R제곱의 제곱이니까 R4제곱이 되는군요. R4제곱 G가 R4제곱에서 1사이가 되니까 E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E가 이렇게 표현되면 그다음에 원기둥자표계를 이용해서 삼중적분을 바로 해주면 됩니다. 우리 하고자 하는 식은 뭐였냐면 여기서 x제곱이었죠. x제곱이니까 우리가 먼저 f를
x제곱이니까 r 코사인 세타가 x니까 r제곱을 x제곱은 r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r세타의 함수로 바꿨죠. 그러면 그 r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인 f에다가 여기 r dg dr dθ니까 r을 곱해주고 이게 이제 인테그런드 적분해야 될 함수가 되겠습니다. f에다가 이제 우리가 r dr dθ dg 해주는 그 r을 곱한 r. 그럼 g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r4제곱에서 1까지. 그 다음에 r은 0부터 1까지. 그 g는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적분해주면 바로 이 간단한 적분식이 우리에게 이 식을 주게 됩니다. 8분의 파이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중 적분을 이렇게 적분 영역만 그려보고 그 다음에 도메인 구하고 그 다음 지축값만 주어주면 그럼 2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 적분 구간은 쭉 정해주고 그 다음 그 함수에 이제 r을 곱해서 3중 적분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모든 원 기둥 코디네이트에서의 3중 적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에서의 3중 적분을 마치고 이어서 쉬었다 우리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구면 좌표계에서 3중 적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